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온통 비리투성이, 투기투성이 뭔가 한자리 해먹지 못해서 모든 전면대로 이 썩어 빠진 것들이 대서 특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원 이 시대를 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고 심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들은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은 갈 곳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씩이나 투옥되면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 했던 지도자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죠. 우리를 대변해줄 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이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아스팔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중도를 외치면서 탄핵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땀과 피를 흘려서 공산화를 막은 우리를 보고 극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투쟁에서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서 누구 줍니까?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대변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깨달아서 점점 우측으로 가는데 정치권은 점점 표를 의식해서 좌클릭 좌클릭 해서 종북 종중 주사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됐습니다. 비통한 일이지만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는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5천년 가는 속에서 우리가 초급 목표를 이어오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남은 것이 풀뿌리와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몽둥이밖에 없을 때 군인들이 와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패전 속에서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린 결과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온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냐 공산화 체제냐. 아까 우리 정광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헌법을 고치고 보안법을 폐기하고 동성애 이슬람법을 도입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에서 공산화 체제로 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우리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동조해서 이중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대변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정통성,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뿌리를 베어버리면 나무는 바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저들이 나라를 망쳤다면 우리는 나라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절망을 얘기하면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남겨서 30년 이상 빚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지갑처럼 펑펑 서대는 저 썩어빠진 주사파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3 기념식 날 문재인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남노당 정권이라는 것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인한 것입니다. 거기에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경찰청장이라는 자가 와서 국민들에게 진압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손으로 북한으로 추방합시다. 우리 국방장관 이름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운동을 당장 벌입시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국민혁명당이 나왔다니까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를 대변하는, 정말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줄 알고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왔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우기고 있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 스스로 대변하고 우리 스스로 조직해서 비영광된 조국의 정통성을 회복해서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고 통일 그날까지 우리 국민혁명을 함께 완성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저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하루에도 단체가 3개씩 4개씩 어떻게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당원이 될 수 있느냐 열일 날립니다. 자, 국민행이 뭡니까? 국민혁명이 우리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들 뭐하러 됐느냐, 아까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 목숨을 걸고 투옥 되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국민들이 일깨워서 천만의 입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근간으로서 천만 당원을 모아오는 것이 첫째 번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0만이면은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1000만이면은 전 세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5%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3.5%가 똘똘 뭉쳐서 죽을 힘을 다하면은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데 저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떨거지들이 꽉 차고 앉아서 국회를 장하고 입법 독재를 하는데 우리가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 잘 해주려고 믿었는데 이 개새끼들이 아, 저는 욕을 잘 못하는데 아이 앞에 지도자가 욕을 잘하면 저도 뒤에도 비슷해집니다. 못하면 대표 선수 바꿔야죠. 자, 저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첫째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첫 임무입니다.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헌법. 그 다음에 우리의 70년 동맹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도 말을 말해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시했던 4대 기준 바로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 물을 주고 튼튼하게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 그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혁명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있던 것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 땅에서는 이상한 꼴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광화문에서 외쳤던 1150만의 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열기를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국민혁명당이 앞에서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손에게는 적어도 김정은이 밑에서 쌓는 불행한 나라를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 그 후손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감에 살지 않도록 우리 세금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갑시다. 또 퍼주지 못해가 안달이 나서 뭐 또 코로나를 빙자해서 퍼주니니 뭐니 하는데 다 받아 챙기시고 그거는 그거고 우리의 갈 길은 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우리 할 일 여러 가지가 있어 12가지를 어제도 요새 계속 조선일보 4대 일간지에 나옵니다. 12가지.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고 있는 120가지 정책 한 보시면은 아하!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땀과 피를 뿌려서 가난투성이에서 숟가락 목내게 하는 데 없는 데서 70년 동안 일궈서 10대 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외칩시다. 우리 다 같이 천만 가입운동 천만 당원 확보에 전력 절주합시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싸우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